올해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100인에 한인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랭킹 알아봤습니다. 오늘 연준이 0.5%포인트의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0.75에서 1.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로데웨이 판결 무효화가 파문이 일면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해당 판결과 상관없이 주내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뉴욕 롱앤드에서 두 명의 10대 청소년이 23세 여성을 4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뒤 칼로 베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튼 차이나타운 내 40층짜리 교도소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강한 반대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올해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백인에 한인 1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선정됐고 론 김 의원은 3위에 올랐으며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돼 77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랭킹 전상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욕의 정치 전문 언론사인 시티 앤 스테이트가 집계해 발표한 올해 뉴욕의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백인의 한인 커뮤니티를 오랫동안 대변해온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이 1위에 올랐습니다.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은 대만계인 율라인 니우 하원 의원에 이어 3위에 오르면서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또 아시안이 단지 두 명에 불과하던 뉴욕시에서 지난해 동시에 선출되면서 뉴욕시 정치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린달리 시의원과 줄리원 시의원이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시 공직자 중에는 뉴욕시 중소기업청의 케빈 김 국장이 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위에는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조앤 유 사무총장이 차지했으며 특히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수사팀을 공동으로 이끌었던 뉴욕 남부지검장 대행 준 킴이 처음으로 백인에 포함되면서 2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3위에는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이 올랐고 49위에는 뉴욕주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조 중 하나인 커뮤니케이션 워커스 오브 아메리카 디스트릭 1의 디렉터 해린 최가 선정됐습니다. 50위는 지난 4월 뉴욕 아시안 변호사 협회장으로 선출된 캐런 김, 57위는 주택과 정신건강서비스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휴먼서비스 비영리단체인 미국 봉사자단체 뉴욕 지부장인 명리 회장이 차지했습니다. 68위에는 뉴욕의 주요 언론 매체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 중인 비영리 언론사 더 시티의 편집장으로 지난 1월 임명된 리차드 김, 76위에는 글로벌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발리스 카지노의 김수영 회장이 올랐습니다. 77위에는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이 올랐으며 윤 회장은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백인에 올해 처음 선정됐습니다. 플러싱 상공회의소 김태훈 회장과 존 최 사무국장이 87위에, 민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스티븐 최 원포 데모크라시 사무국장이 90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시티앤스테이트는 올해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안 백인을 발표하면서 뉴욕에 많은 아시안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아시아계는 전체 213석 중 7석에 불과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직면한 미국이 오늘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 양적 긴축에까지 나서며 고공행진하는 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오늘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현재 0.25%에서 0.5%인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0%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연준은 통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왔지만 이번 0.5%포인트 인상은 앨런 그린스펀 의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내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및 주택 저당 증권 가운데 47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재투자하지 않고 시장에 흘려보낼 방침이며 앞으로 석 달 후에는 이를 950억 달러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연준의 이번 조치는 일부 지표가 약화 기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일자리 등 전반적인 경제 기저가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고강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속하는 형세이며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속되고 있는 도시 봉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물가 상승을 추가로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은 회견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에 대해 우리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 하강에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로데이웨이 판결을 뒤집을 것이 확실시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필머피 주지사가 지난 1월에 서명한 낙태 권리 보호 법안에 따라 해당 판결과는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 대법의 다수 의견 판결문 초안이 공개된 직후 머피 주지사는 미국의 참으로 암울한 날이라고 밝히고 뉴저지에서는 여성들의 권리가 후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 낙태 권리 보호법안 서명 당시 보수 성향 판사의 득세로 낙태 금지 방향 희귀가 예상된다며 낙태 권리 보호법안에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은 낙태 피시술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이들에 대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또는 무보험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를 주 은행과 보험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사나 조산사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갖춘 모든 의료 전문가가 낙태 시술이 허용됩니다. 또한 머피 주지사는 피임약을 처방하는 의료 전문가가 한 번에 12개월분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에도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13개 주는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 일명 방화세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로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즉시 또는 수주 내 낙태 권리가 제한됩니다.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경우 이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는 각 주의 결정에 맡겨진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한편 언론을 통해 유출된 로데 웨이드 의견서 초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희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두 명의 10대 청소년이 23세 여성을 수차례 강간 및 성적학대,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의 자택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집에는 4살배기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서포카운티 지방검찰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24세 소년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경 공범과 함께 매스틱 비치에 소재한 한 자택에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두 용의자는 잠겨있는 침실문을 발견했고 발로 차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4살 딸 아이 앞에서 어머니인 23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엄마는 칼로 무장한 피고인에 저항하며 복도로 끌려갔고 강간 범죄는 계속됐습니다. 이들이 4살 딸아이까지 복도로 끌고 나오려 하자 여성이 딸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가슴을 칼에 베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오는 용의자와 공범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용의자는 어제 법원에 출석해 강간, 범죄적 성행위, 폭행, 절도, 성적학대, 아동복지 위협, 살인미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 용의자는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으나 지난달 27일 이뤄진 DNA 검사를 통해 성폭행 이후 수집된 증거와 용의자의 DNA가 일치했습니다. 레이티언이 서포카운티 지방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범죄에 극도의 폭력성을 제외하고서도 이 사건을 매우 충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렇게 냉담하고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성년자들의 악행 및 범죄 사건에 대해 듣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23세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머리와 얼굴, 가슴 부위에 여러 바늘을 꿰맸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10대 용의자는 지난 3일 보석 없이 구금됐으며 경찰은 여전히 공범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점차 폐쇄하고 이를 대체할 교도소 중 하나를 맨하탄 차이나타운 내에 건립할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는 총 8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차이나타운에 40층 규모의 교도소 건립을 위한 공사를 올해 시작해서 202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시공이 있던 지난달 13일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은 공사 지점인 125스트리트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10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이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체포된 10명 중에는 65지역 연방 하원의원 후보, 한국계 그레이슬리와 앤드류 양 전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의 아내 에블린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맨하탄 법정에 출두해 맨하탄 내 감옥 건설을 막기 위해 또 체포되더라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뉴욕시 의원인 크리스토퍼 마르테는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해당 감옥 건립 반대 시위에 참여해 새 감옥이 차이나타운 내에 건립되면 이 지역의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 주민들 삶이 큰 위협을 받을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고 밝히고 아담스 시장은 공약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차이나타운 내 교도소 건립 반대 목소리에 대해 시장실 대변인은 뉴욕시 행정부는 항상 법을 따를 것이며 법에 따르면 라이커스 아일랜드는 기한 내 문을 닫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교도소 부지 주민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판결을 내린 레이첼 폴리 판사는 피고인들이 24시간 내 추가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사 기소가 기각된다고 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유전자 증폭검사 의무화 비판이 계속되자 한국 방역당국이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단장은 추후 방역 상황에 따라 해외 입국자 대상 PCR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산업계가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앞으로 해외 입국자 증가와 방역 상황 수용 능력에 맞춰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요구되는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원칙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인력난이 절정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3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55만 건으로 전월보다 20만 5천 건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120만 건을 상회한 결과로 지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3월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월보다 15만 2천 명 증가해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퇴직률은 3%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상승 추세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더욱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다시 시작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12.1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변이는 신종 변이로 한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렸던 BA2보다도 전파 속도가 25%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대부분의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 하와이, 조지아, 메인,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몬타나주에서는 일주일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서 16일 77.2%로 추정되며 정점에 올랐던 BA2의 비중은 2주 뒤인 지난달 24일에서 30일 61.9%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BA2.12.1의 비중은 16.7%에서 36.5%로 확대됐습니다. 이 변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이끄는 신종 변이 BA4, BA5와 함께 과학자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평일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주차 제한이 결국 시행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의회 4월 원례회의에서 주차위원회 소속 박재관, 앤드민 시의원은 새롭게 도입이 예정됐던 팰리세이즈 파크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주차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종전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새 주차 제도에 대한 불투명성과 주차 비용 책정 등에 대한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크리스정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도 폐지 입장에 찬성했지만 신디 페레라 의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정은 5월 원례회의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이번 달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의회는 23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